예. 자, 기본 행연산과 행렬식.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기본 행연산과 행렬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거를 왜 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본 행연산 배웠으니까 무조건 기본 행연산과 행렬식을 본다.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뭔가 어떤 장점,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만 우리 N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 계산을 위해 우리 비슷한 거 한번 해봤었죠, 앞에서. 사칙연산을 몇번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칙연산을 몇번 해봐야 될까요? 자, 쉽게. 자, 2차부터 봅시다. 어렵게 머릿속에 너무 처음부터 일반적인 경우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경우 생각해 보십니다. 이거는 AD-BC인데요. 자, 여기 곱셈 한 번, 여기 곱셈 두 번, 그 다음 뺄셈까지 해서 총세 번입니다. 세 번이죠. 연산은 총세 번인 거죠. 자, 그러면은 곱셈만 보면 예, 두 번인 거고, 자, 세 개짜리 어떨까요? 세 개짜리. 예, 세 개짜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HI까지 보면, 자, A로 대해서 EFHI고, 여기로 선택하는 거니까, B에 대해서 DFGI. 마지막 더하기 C에 대해서 DEGH죠. 예. 예. 그러면은 자, 각각에서 여기 계산하는데 총 일단 세번 걸렸는데 곱셈을 또한번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네 번, 이제 세 번, 네 번. 각자기 세 번씩 걸렸고요. 예, 세 번씩 했고 곱셈할 때한 번씩 하고 그리고 나서 덧셈 뺄셈하기 위해서 또한 번씩 하는 거니까 쭉 많은데 자, 이제 예,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너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곱셈만 생각하도록 하죠. 곱셈만. 예, 곱셈만 따져보겠습니다. 다시 2차로 돌아가면 예, 세 번이 아니고 그냥 두번한 거죠. 뺄셈은 일단은 네, 놔두고요. 두 번만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 곱셈을 두번한 거죠. 예, 곱셈을 두번 하고, 예, 두 번씩 하고, 그 다음 각각 두번한 거에 다시 곱셈을 한 번씩 하니까, 곱셈 몇번한 건가요? 그쵸. 총, 예, 헷갈리죠? 예. 아홉 번이 되나요? 예. 두 번, 세 번, 예, 세 번씩이니까 아홉 번이죠. 예.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N차는. 공식이, 예. 4차까지 해볼까요? 4차. 아직 잘 파악이 안 되니까. 4차까지, 예, 계산하기 위해선. A11으로 전개하고, A12로 전개하고, 13로 전개, 다시 14로 전개하는 거니까, 여기 9번이었는데, 곱셈 한번더 하고, 이런 거를 네 군데 하니까 네 배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예, 40번이 되죠. 그래서 이 연산, 그 곱셈만 보더라도 연산 횟수가 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예, 이걸 일반적 점화식을 구할 수 있을 텐데, N차인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예. 이 연산의 횟수를 뭐, 곱셈 횟수를 BN이라고 하면, N번째 하는 거는 BN- 한번한 거에 더하기 1배를 해주고, 다시 N배가 되나요? 아무튼 이런 공식인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그래서, 예. 곱셈 횟수가. 이걸 보면 굉장히 빨리 커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N차인 경우에는 훨씬 많아지고. 자, 이렇게 행렬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가역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계산을 위한, 연산 자체는 간단해요. 그죠? 사칙 연산 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그 연산의 횟수는 매우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한번 배운 거 한번 따져보면. 자, 모든, 자, 먼저, 모든 정사각형 행렬들은
기본 행연산에 의해서 행사다리꼴과 행동치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행사다리꼴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사각행렬 중에 행사다리꼴은 잘 생각해보시면 결국은 삼각행렬입니다. 상삼각행렬. 그래서 그 행렬식 계산은 아주 쉬워요. 대각선들만 곱하면 되니까 삼각행렬, 행사다리꼴로 만들면 행렬식 계산이 매우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기본 행연산에 의해서 그럼 행렬식이 바뀌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뀌어요. 조금 바뀌는데 기본 행연산에 의해서 바뀌는 행렬식 값을 얼마큼 바뀌는지 알아내는 게 매우 쉽다는 거죠. 즉, 기본 행연산이 행렬식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걸 알게 되면은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얼마큼 바뀌게 되는데 바뀐 다음에 행사다리꼴, 삼각행렬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각선분들만 곱해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정사각행렬의 행렬식 계산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제목처럼 기본 행연산과 행렬식, 기본 행연산에 의해서 원래의 행렬식과 바뀐 행렬의 행렬식이 얼마큼 달라지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기본 행연산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환, 그리고 한 행에다가 상수 곱해주는 거, 그리고 하나에다 상수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거.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일단 이번 주는 두 행의 교환입니다. 두 행의 교환인데 일반적인 경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붙어있는 두 행만 교환하는 경우에 행렬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답을 알려드리면 원래의 행렬식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됩니다. 원래의 행렬식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집니다. 원래의 행렬식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요. 자, 그럼 이건 측면 어떻게 하냐. 결국 이 경우에도 차수에 대한 몇 차 행렬인지 그 차수 n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쓰겠죠. 귀납법을 쓰도록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2인 경우 먼저 해야겠죠. 두 행의 교환은 최소한 2 이상이 돼야 되니까 2인 경우부터 해야 되는데 먼저 B라고 하는 거를 A에 인접한 두 행, I번째 행과 I 플러스 1번째 행을 교환한 행렬을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래서 2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2인 경우.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을 A, B, C, D라고 하면 그럼 B라는 행렬은 뭐가 되냐면 C, D, A, B가 되고요. 따라서 이거의 행렬식은 C 곱하기 B 마이너스 D 곱하기 A가 되죠. 그런데 원래 행렬의 행렬식 A는 뭐가 되냐면 AD 마이너스 BC라서 잘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얘는 두 행을 바꾼 행렬의 행렬식은 어차피 곱셈은 뭐 바꿔도 상관없고요. CB는 BC랑 같으니까 원래 행렬의 행렬식에 마이너스를 붙은 즉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n-1차 이하의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성립할 가정하고요. 가정. 맞냐 안 맞냐 당연히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귀납법 논리상 무조건 맞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맞다는 걸 이용할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경우를 두 가지 나눠야 되는데 그 우리가 교환하는 두 행을 교환하는 지금 i행과 i 플러스 1번째 행을 교환하는데 그 교환하는 i랑 i 플러스 1번째 행에 첫 번째 행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행렬식 전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교환하는 두 행이 첫 번째 행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라는 행렬을 앞에서 본 것처럼 간단히 이렇게 쓰겠습니다. 1행, 2행 이래서 N번째 행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예, 여기서 아니죠. 예, A1행 쭉 가다가 I번째 행, I 플러스 1번째 행 가다가 마지막 행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자, B라는 그럼 행렬은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는 그대로가 있고요. 저 I 번째 행과 I 플러스 1번째 행이 이렇게 바뀌죠. 예,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전개를 한번 예, 해보도록 해야죠. 그래서 예, B라는 행렬의 행렬식을 전개를 하면 자, 잘 보시면 똑같죠? 예, B라는 행렬의 첫 번째 행을 보고 쭉 해야 되는데 B라는 행렬의 첫 번째 행은 원래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행과 같습니다. 그죠? 같으니까 그대로 A11 그리고 예, B11 B의 소행렬, 1행 1렬을 제거한 소행렬 그 다음엔 A12, B12 다시 소행렬 곱하고 예, 쭉 가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A1n B의 1n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예. 자, 근데 B12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 어떻게, 될까요? B11 잘 보시면 예. 소행렬 B11은 예. 잘 생각해 보시면 B11이라고 하는 소행렬은 A11이라는 행렬에 정확하게는 두 행을 바꾼 건데 I-1번째랑 I번째 행을 교환한 거죠. 위에 한 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i번째, i 플러스 1번째가 아니고 i-1번째, i번째 행끼리 교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예, B11의 행렬식 값은 A11의 행렬식 값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마찬가지로 B12라고 하는 소행렬은 A12라고 하는 소행렬에 i-1번째, i번째 행을 교환하는 거니까 B12라고 12라는 소행렬의 행렬식은 A12라고 하는 소행렬의 행렬식에 마이너스가 붙은 식이죠. 예. 그래서 이걸 쭉 여기다 넣어 보시면은 예. 대로 쭉 이렇게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원래 A라고 하는 행렬 A라는 행렬식의 전개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예. 마이너스가 붙어 있, 예, 마이너스를 곱해 주었다는 걸 알고,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성립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그두 행을 교환한 것에, 1행이 들어가 있는 경우, 예, 1행이 들어가서 1행과 2행을 교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개를 우리가 1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한번 좀더 다르게 증명을 해야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행의 전개를 보시면 A11의 예, 1행 1열을 제외한 소행열의 행렬식 곱하고 A1행 2열의 1행 2열을 제외한 소행열 곱하고 예, 쭉 해서 마지막 A1n에 대해서 A11n의 소행열을 곱하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볼 때, 자, 이렇게 이렇게 제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다시 여기를 전개하는데 11을 전개할 때 여기 원소 예, 여기를 고르겠죠. A22를 고르고 그리고 곱하기를 자, 원래 1행 1열을 제외한 소행열에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2행 2열을 제외했다는 게 아니고 A22가 있었던 위치에 행과 열을 제외, 이렇게 지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에 A12 행 곱하는데, 이 경우에는 네, 다시 한번, 조금 헷갈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원래 지금 일행 2열을 지웠죠.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예, 일행 1열 지운 거에서 지금 여기에 따라 전개했고 그다음에 예, 좀 제가 좀 착 여기 예, 2 3 예, 1 1에서 2 3을 지운 거고 그다음 한 더 쓸까? A 2 4번째는 예. 소행렬 A 1 1에서 다시 A 24에 대응하는 위치를 지운 거고 쭉 예, 이렇게 가는 거고 예. 다음 여기가 A 12에 대해서 전개한 부분을 보면요 여기는 여기 보시면 원래 A 12는 이거죠 예. 그래서 A 12를 전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A 21에 A 12에 21 예. 그러니까 2행 1열을 지웠다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1행 2열을 지우고 남은 소행열 A12에서 A21번째 위치에 행과 열을 지운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은 뭘까요? 예, 그 다음은 예, 1,2를 지웠으니까 1,2는 없고 A23이죠. 예, 23. 그리고 가서 A12에 23을 지운 거고 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아마 A24에 A12에 24번째를 지운 거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하나 더 써볼까요? 예. 그다음 더하기 A13입니다. 예. 전개가 좀 복잡하니까 여기 아예 안 펴지지만 일행과 세 번째 지운 거라고 하죠. 지운 거는 지우고 남으면 예. A13인데 여기 세 번째가 A13 예, 소행열 A13이니까 A13 전결해야 되니까 A21에 A13 소행열에 A21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운 거 그리고 그 다음은 A22죠. A22에 A13 소행열에서 22번째를 지운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3은 없죠. 23은 이미 지웠으니까 그 다음에 24가 되겠죠. 24에서 A13에 24번째를 지운 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쭉 나가는 이런 모양이고요. 예. 지금 이제 B를 똑같이 한번 B를 전개 볼 텐데요. B를 전개를 해보면 이거는 지금 일행을 따라 전개를 하는 거니까 A21에 예. A21에 B11 그리고 A22에 B12 일행 2열을 지운 거 하나 더 쓸까요? A23에 B에 13 소행열 쭉 이렇게 나가겠죠. 자, B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소행열에 대한 전개를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 B11은 참 이렇게 지운 거죠. 지금 이렇게 지운 거니까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A12가 되고 B11에서 A12에 해당하는 또 행과 열을 지운 거라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거니까 A13이 되겠죠. 그리고 B의 11이라는 소행열에서 A13에 해당하는 행과 열을 지운 거. 하나만 더 써볼까요? 그 다음엔 A14에 B의 11 소행열에서 A14에 해당하는 네, 행과열을 지운 거. 쭉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예, 하나 더 적어보면 A22에 해당하는 거는 B12니까요. 여기 조금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B의 일행과 2열을 지운 예, 그 다음 남는 게 요 모양이잖아요. 요 모양에서 여기를 따라 전개를 해야죠. 그래서 A11에 B12에서 A11에 해당하는 행과열을 지운 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A12가 없죠. 바로 A13으로 건너가서 B의 12에서 13번째를 지운 거 그 다음에 A14로 가서 B의 12에서 14번째를 지운 거
축하합니다. 예. 하나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2 3번째 보시면 예, 여기서도 여기 일행 예, 3열을 지운 거니까 A11에 B에 13 소행열이었는데 여기서 A11의 위치를 지운 거, 그 다음에는 A12에 B에 13번째, 12번째를 또 지운 거. 그리고 A, 13은 없죠. 14로 건너가서 13에 14번, A14에 해당하는 걸 지운 거. 쭉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마이너스 1만 곱하면 서로 같아진다는 걸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 예. 자, B 쪽에 맞춰볼까요? 예. 여기 A21을 보시면, 여기, 예. 잘 보시면은, 이제 A21이 언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예. 자, 여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여기 나옴. 예. 두 개를 잘 보시면, 그 다음에 A12가 여기서 나오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자, 여기가 문제인데요. 한번 여기 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개가 실제 같은지. 자, 보시면, 자, 위에서 A12에 이 1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아래 1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행 2열을 지우고요.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2행 1열이 아니고, 여기, A21에 해당하는 거. 자, 아니면 첫 번째 행렬, 원래 행렬로 보셔도 좋고, A2, 여기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두 줄, 2행, 처음, 그리고 1행, 1행, 2행이 지워졌고, 1열, 2열이 지워진 겁니다. 얘는 바로. 자, 거기 해당하는 바로 얘죠. 예, 얘인데, 이거 보시면, B에 1행, 1열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1, 2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 바로 요 A, 1, 2란 위치에 행과 열을 지운 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예, 사실은 이제 여기는 바뀌어, 원래 바뀌어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그렇죠? 그렇지만 두 줄 어차피 지웠기 때문에 남은 여기, 남은 부분들은 같죠, 여기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여기, A, 여기, 그 다음 여기죠. 예. 1, 3. 여기, 1, 3. 보시면, 앞에는 여기, 1, 2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여기는 1, 2에 플러스인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1, 3 앞에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1, 3, A, 2, 1, A, 2, 1, A, 1, 3. 이게 똑같고요. 그 다음, 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우개 가지고 한번 예 지워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첫 번째 여기는 먼저 1행과 예 3열 여기 표시한 3열을 지운 거고요. 거기서 A21 이 원소에 해당하는 열과 행을 지운 겁니다. 지운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시면 B11 여기를 지운 거죠. 1행과 1열을 지우고 그 다음 여기 13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A13 여기 있죠. 여기 A13인데 이 13을 포함하는 열 그리고 행을 지운 겁니다. 그 남는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은 아 실제 두 개가 같은 행렬이라고 하는 걸 여기 요거랑 여기가 같은 행렬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합이 어떤 이중합이라 예, 더블 서메이션이라서 이런 좀 면적 같이 합을 하죠. 예, 합을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세로로 더하는 이런 예, 세로로 더하는 이런 모양이고 B라는 행렬식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는 세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 이것이 원래 거에 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전개를 통해서 했는데요. 어쨌든 예.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따라서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